지금까지 그 연구 외에도 교수님이나 이제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연구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가게 되면 저희가 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물리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현상을 저희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혹은 이제 장치를 만드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하는 일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해왔었던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체렌즈라는 그래서 유체의 그 표면 장력을 제어해서 그 초점거리를 바꿔주는 그래서 오토포커스가 가능한 그런 이제 유체 렌즈를 이제 만드는 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와 좀 이제 유사한 분야로 이제 저희 광학 쪽 어플리케이션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요즘에 크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3D 또는 이제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런 이제 그 미래형 디스플레이 그쪽 개발 쪽에도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금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버블 외 다른 이제 또몇 가지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새로운 추진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뭐 전기 수빙 현상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마그네틱 폴스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또 초소형 물체들을 그 제어하는 그런 쪽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계시네요. 최근 여러 분야에서 융합 화물들의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연구에 기계공학 이외에 또 필요한 화물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석사 때 처음 이렇게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 생활을 할때 저도 이제 순수 기계 쪽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이제 사이즈가 작아진 마이크로 레벨 혹은 내노 레벨에 대한 이제 그런 연구 토픽을 연구 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아 내가 좀더 순수 과학 쪽에 대한 이런 그 깊은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좀더 탄탄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이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후학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뭐 응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 그게 있는데 꼭그 대학 학부 이런 시절에 될수 있으면 수학이나 물리나 화 이런 순수과학 위주로 좀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특히 이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추후에 좀더 많은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께 가장 큰 영향을 가르침과 영향을 주신 분이 계신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이정모 교수님이라고요. 화공대 교수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좀 저에게는 정말 연구자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 이제 그런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좀 그런 걸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석사 이제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작은 사이즈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해양 유체 쪽을 처음에는 연구를 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마이크로 플루이닉스나 MEMS 이쪽으로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는 그런 이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제 MEMS나 나노나 이런 이제 그런 쪽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기존에 썼던 이제 그 클래식한 역학들, 기계에서 하는 그런 이제 클래식한 역학 분야들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아주 이제 잘 정립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쉽게 배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사이즈가 작게 되면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들었었던 예를 들면 표면 장력이라는 물론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쉽게 경험을 할수 없는 그런 힘들이 사이즈가 작아진 시스템에서는 아주 중요한 힘이 원천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이즈가 작아진 그런 시스템에서는 대류 이제 중력이나 이런 영향들이 그 굉장히 그 미미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작은 그 시스템에서에 대한 걸 그 연구를 하거나 그러면 연구해야 되는, 앞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쪽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더 알아내야 되고 그 연구해야 되는 분야들이 아직도 굉장히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릭 회원분들이나 로봇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그 일반적인 로봇, 그러면 저희가 뭐 로봇 태권부이나 그런 큰 로봇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그 초소형 로봇 이런 개발 이런 쪽으로도 사람들이 그 회원분들이나 예, 다양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연구 외에 교수님께서 취미 활동이나 사적으로 신경 쓰시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 좀 있을까요? 좋은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닥 그렇게 하는 취미 활동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그냥 열심히 나가는데, 예. 교회에서 간단한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제가 사실은 하고 있는 연구 외 활동 중에는 그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아, 앞으로는 좀 하시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네. 이런 쪽에 좀 더 좀 많이 집중하고 네. 예. 앞으로 좀 달라지겠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같은 분야에서 인터뷰를 네. 한다는 말한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분에게 꼭 하고 싶은 그런 한 가지 질문도. 아, 질문까지요? 사실 그 저희 나라에서 그 전남대 기계공학과의 박종호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그 로봇, 로봇에서는 단연 으뜸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특히나 하신 게, 물론 이제 로봇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게 요즘에 이제 초소형 로봇 쪽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뭐 그 연구 중에 보면 이렇게 그 먹는 내시경 네. 이런 이제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꼭 그 박종호 교수님이 한번 다음에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정말 그 여쭤보고 싶던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는, 나으시고 꾸준하게 연구를 활발히 실행하시는 그런 원동력 그런 모습, 저는 궁금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